밤 사이에는 경기와 강원 북부에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. 현재는 일부 경기와 영서, 충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. 또 서해상에서는 새롭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오늘도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수도권 전역과 일부 강원, 충청과 경북에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. 일부 중부와 경북에 호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와 강원, 충청도 등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내일까지 영동을 제외한 중부에는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요.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없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. 한편 제4호 태풍 하구핏이 타이완에서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. 수요일쯤에는 중국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태풍에 포함된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힘을 더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중부지방으로는 이번 주 내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